치킨 백합을 어떻게 색깔을 바꿔? 혹시 종이처럼 색깔이 스며들게 할 수 없을까? 스며들어? 그럼 꽂힌 색소물에 담가볼까? 이제 물에 한번 헹궈봐. 어떻게 돼? 꽃은 종이가 아니라고. 아직도 못했어? 어? 빨대다. 빨대가 왜? 그럼 꽃을 빨대처럼 색소물을 빨아들이게 한번 해볼까? 빨아들여? 기똥찬, 그건 그냥 평범한 빨간 꽃이잖아. 반은 빨간색, 반은 파란색 꽃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섞었어? 그건 그냥 보라색 한 가지 색이잖아. 아이고, 아이고, 누가 섞으래? 아, 빨리 나 좀! 어, 그래, 철상이를 불러봐야겠어. 철상, 철상! 동찬 기똥찬, 백합꽃 줄기가 빨대처럼 빨간 물 파란 물을 빨아들인다는 생각은 정말 좋았어. 그런데 그걸 왜 섞냐고.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어떻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어? 오렌지 주스 한번 먹고, 토마토 주스 한번 먹고. 나같이 성질이 급하면 말이야 빨대 두 개를 한꺼번에. 근데 백합꽃은 줄기가 하나잖아. 그래, 어떻게 줄기 하나로 두 가지 색으로 빨아들여? 머리를 써, 기똥찬, 머리를 쓰라고. 줄기를 둘로 만들면 되잖아. 아이고,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셨나. 나 화장실 급해서. 줄기를 둘로? 혹시 종이처럼 색깔이 스며들게 할 수 없을까? 어? 빨대다! 그럼 꽃을 빨대처럼 색소물을 빨아들이게 한번 해볼까? 빨대 두 개를 한꺼번에. 줄기를 둘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빨간색 소와 파란색 소를 따로 물에 타고 줄기를 둘로 나눠? 칼이 필요하겠다. 칼로 자르려고? 줄기 아래쪽을 길게 둘로 잘라서 다른 줄기 한쪽은 빨간 물에, 한쪽은 파란 물에. 이제 어떻게 될까?
꽃한송이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오, 신기해요. 그래 그래, 꽃의 줄기가 빨대처럼 색깔을 쫙 빨아들여서 이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 탄생한 거야. 햄팡이는 보라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랑 분홍색으로 꽃을 만들 거예요. 와, 그 꽃 진짜 예쁘겠는데? 이야. 햄팡아, 네? 근데 그 꽃 누구한테 줄 거야? 그 알록달록 꽃을 만들어서 힘쌤도 보여주고 엄마 아빠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려고요. 그래? 햄팡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햄팡이의 꽃이 무럭무럭 자라라고 힘쌤이 신나는 노래 선물을 해줘야겠는걸.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신나는 노래 나와라. 팡팡. 난 꽃이 좋아. 노란 꽃 좋아요. 난 꽃이 좋아. 주황 꽃 좋아요. 색색의 예쁜 꽃 온 세상 피었네. 붐비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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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비아다. 난 꽃이 좋아. 노란 꽃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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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이 좋아. 붐비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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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오늘 나팔꽃 활짝 피었네 노래에 맞춰 신나는 연주를 해볼까요? 콩콩콩 칠 수 있는 악기 아무거나 가지고 와. 가지고 오세요. 칭찬이슬에 얼굴 곱게 씹고서 나팔꽃 활짝 피었네. 나팔꽃 활짝 피었네. 아침에요 활짝 일어나요 활짝 친구들을 깨우려 나팔 크게 부는 꽃 나팔꽃 활짝 피었네. 친구들도 함께 가세. 아, 신비한 자연 탐험 나와라. 얼쑤. 쌤, 여기 숲은 좀 무서워요. 그러게, 꼭 뭐가 나타날 것만 같아. 어? 저게 뭐지? 얘야, 놀랐니? 나는 데펜데스라고 해. 와, 어때? 내 입 정말 크지? 우와, 풀인데 입이 있어? 우와, 신기하다.
햄팡아, 저기 다른 네펜데스들도 있어. 가까이 가보자. 네. 너희들도 입이 엄청 크네. 그럼 입도 크고 아래쪽에 벌레잡이 통도 커. 아, 슬슬 배가 고픈데 사냥에 나서볼까? 사냥을 어떻게 하는데? 내 입 아래에 있는 하얀 거 보이지? 이게 달콤해서 개미들이 먹으러 오거든. 그때 사냥을 하면 돼. 오, 진짜 개미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몰려와요. 얘들아,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 빨리 와서 먹자. 어, 다들 조심히 올라와. 조심, 조심. 어? 개미들이 네펜데스 입안으로 떨어지고 있어. 구해줘. 밥을 먹다가 미끄러졌나 봐요. 호호호, 이게 바로 나만의 개미 사냥법이지. 네펜데스는 이렇게 곤충 사냥을 잘해서 벌레잡이 통풀이라고도 불린대. 우와, 진짜 대단하다. 어? 흰쌤, 누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박쥐가 네펜데스를 찾아왔네. 박쥐가요? 아, 왜 왔지? 아, 너무 졸려. 들어가야지. 박쥐야, 지금 뭐해? 나 지금 자려고. 깨우지 마. 흰쌤, 박쥐가 잠들었어요. 네펜데스 안은 아늑해서 박쥐들이 편히 잘 수 있거든. 대신 네펜데스는 박쥐의 똥을 얻어먹는데. 똥이요? 재밌다. 잘 자라 우리 박쥐. 좋은 꿈 꿔 박쥐야. 어? 저 귀여운 동물은 누구지? 난 나무 두더지야. 밥 먹는 중이지. 어이,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아프네. 나무 두더지야, 여기에 변기가 있어. 여기서 똥 누면 되겠다. 한팡아, 나무 두더지가 쓰는 화장실은 따로 있어. 어? 정말요? 어디예요? 짜자잔! 이게 바로 네펜데스 변기! 나무 두더지는 여기에 앉아서 똥을 눈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빨리 나무 두더지가 똥 누는 모습 보고 싶어요. 자, 시원하게 한번 똥을 누워볼까? 자, 자. 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자리를 옮겨서. 자. 이야, 나무 두더지 똥이다. 신기해. 네펜데스는 이 나무 두더지의 똥을 먹고 더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햄팡아, 저기 나무 아래에 있는 네펜데스 보여? 네, 보여요. 이 네펜데스 안에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대. 정말요? 어, 누구지? 잘 안 보여요, 흰쌤. 조금만 기다려봐. 어? 어, 보인다. 아, 아이, 올챙이였구나. 반가워. 여긴 우리 집이야. 어때? 아, 좋아 보여. 올챙이들아, 앞으로도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해. 친구들, 오늘 함께한 우리 유치원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다 같이 실험해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예! 신나게 놀았지. 예! 햄팡이한테 보여줄 거지.
그래. 자,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놀이 영상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뭐라고? 네. 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아, 힘쌤 알려주세요. 알겠어, 힘쌤이 알려줄게. 자, 그럼 친구들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을 확인한 후에 신나게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띠딩 찍어서 보내면 끝! 자, 친구들 알겠죠?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친구들, 우린 내일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내일 아침 몇 시? 9시 4분.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쪼! 이제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신나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 더 멋지네.